사선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 서병수 시장의 민선 6기 시정이 오늘로 6개월을 채웠습니다.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KLN 연말 기획 격동 2014, 오늘 첫 순서는 10년 만에 시장이 교체된 부산시정 한 해를 돌아봅니다. 송준우 기자입니다. 서병수 시장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선포하며 시장직에 취임했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시민 속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부산으로 철저하게 바꾸겠습니다.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비 확보와 기업 유치 활동 등 뭔가 달라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선입니다. 예산도 많이 따오시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우리 부산이 앞으로 이제 발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임 6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고립원전 폐쇄 문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아직까지는 구호성에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성과를 내는 중심으로 조금 더 시정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병수 시장은 최근 들어 부산시가 생긴 이래 최대 규모라는 조직 개편을 통해 부산시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산의 길로 접어들고 있던 신공항 문제 역시 민자 유치 카드를 꺼내며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체들도 좀 만들면서 우리 부산의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하고 또 해외에도 같이 좀 나가는 그런 본격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보를 해야 되겠다. 서 시장은 올해를 새로운 구상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만큼 내년을 두고 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첫 1년입니다. 민선 6기 서병수 시장의 지난 6개월이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인지 아닌지 여부는 앞으로 남은 6개월에서 가늠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